상품 수주 흑자가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늘면서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상 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 수지는 2억 9천만 달러, 약 3,990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. 상품 수지는 1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3월보다 30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. 서비스 수지는 1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한 달 전보다는 적자 폭을 줄였습니다. 본원 소득 수지가 33억 7천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는데 외국인 배당을 주로 4월에 지급하기 때문입니다.